우리가 프레임드 드로잉을 한다라고 하면 선을 정말 잘 써야 되거든요. 왜냐면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림에서는 저는 글씨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글씨를 뭔가 멋들어지게 쓰진 않지만 이 선에 있어서는 정말 글씨를 한땀한땀 어떻게 보면 한땀한 땀의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이한땀한 땀의 느낌을 살려서 우리가 선을 그려진다라고 볼수 있는데요. 선을 그리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. 일단은 그냥 가로선 여기 즉 처음 중간 끝이 동일하게 선을 그릴 수 있고요. 사실 제가 원하는 선들은 이런 선입니다. 처음과 끝만 이렇게 힘을 주고요. 가운데는 힘을 약하게 빼는 선들입니다.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저희가 선을 그릴 때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린다라고 하면 선에 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림이 하나의 덩어리를 그리긴 했지만 이 만나는 접점들이 힘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아유, 죄송합니다. 그림이 힘이 느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접점들을 살려서 표현을 하면 될것 같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명암 표현이 1번, 2번, 3번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. 그 다음에 그림자도 하나의 또 다른 영역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세한 표현은 이 뒤에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글씨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땀한땀 선에 표현을 집중을 하셔가지고 선을 연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. 우리가 프레임드 드로잉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느낌적으로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도 한번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유는 우리가 실무에서 적용하는 프레임드 드로잉이다 보니까 사실 실무에서는 우리가 이론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거든요. 이론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실무에서는 어떻게 보면 속도와 그 다음에 아이디어, 그 다음에 스케치에 대한 영역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 될수 있어요. 프레임드 드로잉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파이널리하게 제안서에 얹힌다거나 그런 걸 표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겠지만 제안서에 넣는 프로세스 제안서 장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정도는 정말 훌륭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가 프레임드 드로잉이라고 했을 때이 선이 정말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80% 이상 선의 이런 표현 방법으로 선이 맛깔나게 그림을 표현했다라고 뭔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